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요. 우리 경제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 조선업을 향해서 또다시 기쁜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2년 연속 수주 실적 1위에 오를 게 거의 확실하다는 내용인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에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서요. 2019년 11월까지 있었던 전 세계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712만 CGT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CGT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선박 무게만 따지는 GT, 그러니까 그로스 토네이지에 선박의 부가가치나 작업 난이도 같은 걸 추가로 고려한 단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시장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LNG 선박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런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국제선사기구에서요. 환경 규제를 아주 강하게 걸면서 친환경 연료인 LNG선 수요가 많아지게 됐는데 현재로서는 대형 LNG 선박을 만들 기술은 거의 우리나라 선사에서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왕창 몰아주는 식으로 싼 가격을 내세워 프랑스 선사에 대형 LNG선을 몇 척 수주하기는 했지만 그걸 또 제 날짜에 인도하지도 못한 것도 모자라 도대체 언제 인도할 수 있을지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당분간 이 대형 LNG 선박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앞으로 선사들이요 뭘 믿고서 중국에 수주를 주겠냐는 말이죠. 제때제때 납품도 못하고 이제는 뭐 언제 납품한다는 얘기도 못하니 신뢰를 아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CGT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기존의 유제품 운반선보다는 이 LNG선이 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최고급 LNG선은 선박 중량에 곱하기 0.75를 해주고 기존의 유제품 운반선 그러니까 VLCC는 선박 중량에 곱하기 0.3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톤급의 선박을 한 척 만든다 해도요. LNG 선박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것이고 CGT 단위도 그에 따라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락슨이 발표한 2019년 11월까지의 수주 실적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12만 CGT로 세계 점유율 36%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수주액은 1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수주량은 708만 CGT로 점유율 35%, 수주액은 1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 정도의 실적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뒤를 이어서 3위는 일본인데요. 한때는 세계 조선업 1위를 달리던 일본이 이제는 중국에도 밀려 허구한 날 3위 수준입니다. 수주량은 275만 CGT로 점유율은 13%. 더구나 1위에 비해서 격차가 너무나 심하니 일본 조선업계는 앞으로 웬만큼에서는 다시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1월까지의 실적만 놓고 보면요. 우리랑 중국이 고작 1% 차이로 딱 달라붙어 있어서 좀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2019년 집계가 다 발표되지는 않은 거니까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작년 12월 연말에 수주를 아주 싹쓸이 했으니까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참고로 현대중공업은 12월 셋째 주까지 18척,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 정도의 선박 수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마지막 주에도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선 등 6척을 더해서 총 3,40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12월에만 따져도 2조 9천억 원 정도의 추가 실적을 달성한 것이죠. 게다가 대우조선 해양도 초대형 LPG 운반선 2척을 계약했는데 거기다 또 12월 끝 무렵인 12월 30일에는 컨테이너선 6척을 추가로 수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총 8척이라고 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도 작년 12월 초에 내빙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게 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최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 조선업 정말 끈질겨도 보통 끈질기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그것도 세계 1위 자리를 한번 내주게 되면은 다시 달아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2018년에 1,308만 CGT를 수주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준 지 무려 7년이 지나서 다시 또 중국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은요. 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된 거죠. 이걸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시기가 맞아서 라고 평가하면 안 될 게, 기술력이라는 게 단순히 때가 좋아서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시장을 내다보는 안목은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기술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더구나 올해 초에요. 일본 조선업계가 자기네 LNG 특허 기술을 훔쳐갔다고 우리 조선사들을 일본 법원에 특허권 분쟁 소송을 냈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LNG 추진선에 대한 특허를 내는 수준일 때 우리나라는 벌써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실적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아시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100% 자기네 기술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술도 우리가 훔쳤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어쨌든 무슨 자신감에서였는지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훔쳐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에서요, 이 특허권 분쟁 소송에서 줄줄이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던 특허 기술을 일본 안에서는 써먹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특허 분쟁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본은 지금 LNG선 건조 기술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건조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LNG선 건조는 10년 후쯤이나 지나서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지난 2012년에 유니버설 조선과 IHI 조선이 합병을 해서는 JMU가 탄생을 했고요. 같은 해에는 이마바리 조선과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컨테이너선 기술 제휴를 협정하면서 일본 조선업계가 크게 한번 들썩들썩하면서 하나로 뭉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합병을 하고도 일본 조선업계는 일본 내수시장 물량을 받아먹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1999년에 동경대에서 조선학과가 폐지되면서 선박 분야의 설계 인력 배출이 뚝 끊기게 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도 모두 없어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떠들썩하게 뭉치고 합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긴 했지만 7년 후에 짠 하고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그림은 만들어지진 않았고, 앞으로도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1위를 달성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 1차 협상이 마무리가 될 테니 조선업 현황도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게다가 환경 규제로 고부가 가치를 가진 LNG 추진선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라서 2020년에도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를 달성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 조선업의 1위 자리를 뺏기고 미래 기술인 LNG선에 집중한 우리 조선업계가 다시 1위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그냥 여기서 또 1위 자리에 만족하면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단행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 현대중공업에서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들어올 때 노저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사우디 아람코에서는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1조 3천억 원 정도를 차입금 상환과 스마트십, 스마트물류 사업에도 투자하기로 하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와 신사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게 됐고요. 아람코, 람프렐, 바흐리 같은 회사들과 합작해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 사우디 합작 조선소를 건설하는 등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넓혀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또한 KT와 5G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는 등 기반 시설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러니까 5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조선업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이미 단순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도 결합하는 시스템을 점차로 구축하고 있으니 우리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더 밝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 아무리 우리 조선업을 이겨보려고 발악은 하겠지만 이미 우리 조선업 기술은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들과 손잡고 신사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일본이나 중국으로선 1위를 뺏기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